자, 올해는 정말 정말 춥죠? 북극 경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콘테이너 하차한 다라서 왔는데 그게 아니고 파이프를 하차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파이프인데 지금 파이프를 싣고 온 차가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밟고 있는 땅이 굉장히 약해요. 잡석이 두껍게 깔려 있어갖고 지게차가 분명히 회전을 하게 되면 빠질 거예요. 지금 왼쪽에 그 배수로 쪽 땅은 굉장히 약해갖고선 거기 밟으면 지게차가 무너져서 그걸로 데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지금 저 화물차 뒷바퀴는 빠져있는 상태예요. 파이프에 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파이프를 내려놔야지만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자, 일단 하나만 내려볼까요? 하나씩이라도 내려봐야죠. 파이프를 묶을 만한데도 만만치 않고. 아, 조금 좀 겁이 나죠. 뭐 지게차 빠질까봐 제일 겁이 나요, 이런데 가면은. 지게차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까딱하는 순간 지게차가 빠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들어서 묶어서 들어서 일단 내려놓고 지금 일부분은 벌써 밑으로 떨어져 있고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지게차가 어떻게 회전할 수 없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이런데 일할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차 하는 순간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센터를 잡고 있죠. 자, 이제 풀러 갖고 지게발로 살짝 들어갖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보세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빠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는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차가 왔다갔다 한다 해서 지게차도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게차는 훨씬 무겁거든요. 바퀴 하나에서 받는 그 중량이 굉장히 무거워갖고 엄청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차는 구조 자체가. 일단은 제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물건을 회전시켜서 운반하면 되죠. 수직으로 해갖고 센터 잡고 옮기는 게 아니고 아쉬운 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떠서 옮기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지게차가 못 돌면은 물건을 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여기서 그냥 일직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내릴 수 있는 건 내려놓고 나머지 한 번에 떠서 들어가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깨지는 물건은 아니니까 뭐 이것도 이제 대각선으로 떠서 던져놓으면 되는데 아 정말 여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땅이죠. 아슬아슬 하든 뭐 어쨌든 조금만 움직이면 되니까 중심이 맞든 안 맞든 그냥 옮겨가고 있죠. 쏟아지면 다시 뜨면 되거든요. 정말 이 땅, 왼쪽 땅은 지금 경사도 좀 있어갖고 저기 잘못 가까이 갔다가는 땅이 무너지면서 지게차가 완전히 저를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일단 최대한 밀어놓고 이제 마지막 저걸 한 번에 뜨기 위해서 이게 이제 회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해갖고 한 번에 회전 못하죠. 여러 번 해갖고서 이제 대각선 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밖에까지 나왔어요. 이 단단한 땅까지 나와서 차 하나 켜주고 저 땅을 보세요, 저기 지금. 이야, 진짜 심란합니다. 저 화물차가 조금만 앞으로 와주면 좋을 텐데 움직이지 못해요. 저 상태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요거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잘 뜨면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해서 빠지는 수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내려서 봐갖고 다시 상황을 살핀 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되죠. 저걸 좀 당겨서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물건을 약간 대각선으로 실어놓을 거예요. 자 이제 들고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뒤에 걸 같이 봐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갖고 제가 또 다시 한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게차가 회전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잘못하면 빠지는 겁니다. 뒤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땅이 무섭네요. 무서워. 이 와중에 또 전화는 오고 자, 조금 후진을 해갖고 이렇게 된 물건을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죠. 다음 작업을 제가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제 한 번에 제가 뜰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빠지면 될 것 같은데 화물차가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해야지만 지게차가 안 빠지는데 지금 뭐 저 끝에가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신호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일단은 미끄러졌든 어쨌든 다 들었습니다. 화물차만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화물차가 못 빠져나가면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이 화물차를 빼고 나면은 그냥 놓으면 되죠. 일단은 자 이제 화물차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밀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제 저만 빠져나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방에 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각도에 후진하게 되면은 전봇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약간 틀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땅을 보시면 아시지만 자 간신히 약간 틀어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결제 먼저 받고 여기서 빠지면 이제 제 책임입니다. 한 방에 빠져나가야 돼. 자 한 번에 빠져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게 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어려운 현장 같지 않지만 저런 현장이 진짜로 힘든 현장이에요. 저한테는요. 지게차가 그냥 마구마구 빠져버리는 곳이거든요. 자, 올겨울 무사히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